이수근, 박재훈 씨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이수근 씨. 장난스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검찰 소환이 있었던 어제 이수근 씨와 소속사 모두 연락 두절 상태였는데요. 이곳은 이수근 씨 집 앞인데요.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수근 씨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가 현재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역시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인데요. 어쩌다가 이런 이름이 붙게 모두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수근 씨. 일단 하차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귀 녹화된 분량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내일 오전에 회의해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문제로는 통화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내일 오전 중에 이수근 씨 관련해서 공식 보도가 나갈 거니까 내일 아침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수근 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쯤이면 제 옆에 탁재훈 씨가 계셔야 되거든요. 네. 아주 심장이 두통통 뛰네요, 여기는. 탁재훈 씨도 이수근 씨와 마찬가지로 수억 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을 벌여온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조사도 정말 성실하게 잘 받은 상황인데 일단 뭐 제가 지금 뭐 상황에서 일단 들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조만간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 말고도 다른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